이런 질문은 거의 처음 받는데, 네, 안녕하세요.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입니다. 토트넘이 이제 트위터 계정에서 많은 Q&A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만큼 제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뭐 제가 다른 스포츠를 잘하는 건 없고요. 뭐 일단은 탁구를 조금 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고 다른 스포츠를 다른 스포츠에는 그렇게 탤런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축구하는 게 가장 즐겁고 축구할 때 가장 좋은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좀 좋아하고 네. 일단은 뭐 많은 뭐 가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해외 생활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많이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로 특별히 다른 한 그룹은 좋아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많은 조언을 제가 일단 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제일 가까우신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즐겁게 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씀 또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 조언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좋아서 여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은 좀 날씨 좋고 휴양지 같은 데를 좋아해서 발리나 하와이 이런 쪽을 가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저도 뭐 록다운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재밌는 생활을 즐길 수 없고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하러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항상 구단에서 훈련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다음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제가 영국하고 독일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많이 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질문은 거의 처음 받는데, 네, 제 경기에서 헤어스타일은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씻고 만지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어서, 네,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는 제가 만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요리를 진짜 잘 못해서 아직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, 네,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어서, 네,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여러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는데 이제 저보다 더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었고 또 그 친구들이 되게 상냥하게 잘 대해줬던 거에 제가 또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 Q&A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많은 질문을 다 답변을 못 해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한국 토트넘 트위터 계정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Come on, you Spurs.
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your questions. I hope to see you soon. Bye.